끝났는데 걔네들은 하나도 안 늙었더라. 걔네들은 여전히 날씬하고 젊고 피부도 끝내주고 옷도 처녀처럼 입고 나왔는데 나만 이러고 나가서 좀 창피했어. 너도 이뻐. 왜? 걔네들은 집에서 나처럼 살림만 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모임도 자주 갔고 연극이랑 오페라도 자주 보고 그러나 봐. 뭐 하는 친구들인데? 강남의 의사 따모님, 변호사 따모님, 증권맨 따모님. 오빠 걔네들은 취미로 발레도 배운대. 오빠가 너도 보내줘. 아이고, 오빠는 세연이 유학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이나 빨리 갚으세요. 맞다 그래. 에휴, 근데 나는 집에서 맨날 살림이나 하고 남편한테 쥐어 살기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랑 싸워서 집까지 나와 있는 게 너무 서글펐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임마. 싫어. 참 아까 보니까 권서방 혼자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있더라? 뭐? 우린 집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고기를 구워 처먹고 있어? 무슨 고기를 또 구워 처먹고 있니? 권서방도 심란하니까 그러는 거지. 심란 좋아하네. 이 인간 언제까지 버티나 나도 정말 끝까지 가볼 거야. 으이씨, 정말. 왜? 아니야. 가자. 오빠. 왜? 나는 오빠랑 결혼할 걸 그랬나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오빠가 내 남편이고 권서방이 내 오빠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참. 어떻게 오빠같이 좋은 사람은 딴 사람 주고 난 어떤 이상한 인간한테 걸려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빨리 가자. 라니 엄마 하루 종일 니 애들 보느라고 힘들었어. 이것 봐. 으, 또 세연님만 생각하지. 으, 또 세연님만 생각해. 어, 빨리 가자. 필영아, 너 어디야? 그냥 여기저기 있어요. 선상에서 만나.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어? 됐어요. 그냥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했어요. 그러지 말고 어딘데. 선생님을 갈게. 우리 만나자, 어? 저 괜찮다니까요. 또 연락 드릴 테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 안 듣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혼내줄 테니까. 그럼 끊어요, 쌤. 기다려보는 거지. 아니 당신은 맨날 왜 기다려보자고만 해요? 아 권서방도 남자야. 남자가 쉽게 물러서겠어? 아니 그건 그렇고 아니 왜 촛불은 켜고 있는 거야? 아 얘 뭐 옛날에 영희가 사다 놓은 거라고 했어요 참. 아니 왜 촛불은 켜놓고 있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어머머 여보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나? 아니 왜 뉴스에 보면은 부부싸움 끝에 왜 남편이 불 지르고 그러는 건 나 나왔잖아요. 나 이 사람 참 매일 추악한 소리 다 하고 그래 정말. 너나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전화해가지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아니 건너가자. 아 네. 아 정말 불 지르고 그러던 남자들이 있었다니까. 아유, 걱정 말어. 불 안 질러. 불 안 나. 아이고. 할머님 잘했게요. 거기다 놔라. 뭐 잠도 못 잘 거. 밤마다 물만 들이키고 있게 생겼다. 왜 잠을 못 주무세요? 저거 허는 꼴을 봐라. 내가 잠을 자게 생겼는가. 재현 엄마, 오늘 좀 늦었네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놀았어요. 잘했어요. 맨날 집에서 갑갑했을 텐데. 아무튼 고마워요. 네? 오늘 애들 봐줘서 고맙다고요. 하긴 뭐. 언니가 파리 유학 갔을 때 내가 맨날 안 입었으니까 뭐 피장파장이긴 하지만. 저 말하는 싹퉁 모려구는 빨리 TV에 앉아!
디벼 자요. 디벼 잡니다. 아이고, 너를 어떡하니, 너를 어떡해, 어? 아유. 할머니 자리께 갖다 드렸어? 네. 아, 참. 우리도 그만 올라가자. 네. 선생님. 저희가 있어요. 저희 왜 부르셨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왜 명의는 안 와? 좋았어요. 아저씨 여기 웬일이세요? 왜요? 말 시키지 마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날 속여?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분명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진이가 그렇게 싫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전화를 해? 정말 했어요. 그때마다 아주머니가 통화 중이셨단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매니저가 돼가지고 선생님 의중 하나 헤아리지도 못하고 전 매니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넌 조용히 안 해? 어른이 말하는데 아까부터 왜 자꾸 끼어들고 난리야? 또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통화 중이야? 통화 중이셨어요. 저는 분명 정말 전화 드렸었어요. 거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가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라 하루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조용히 안 해요? 내가 지금 얘들하고 이야기 중이잖아요. 아 이야기들 하셔. 나 모카 노래 중이야. 아휴 마누라한테 쫓겨나 에집트의 왕처럼 미가 돼서 먹는 것도 없이 명태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지하실에 갇혀 아들 하나 있는 놈은 애비 보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더니 소식하라 웃고 아 어떤 가난한 시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져 내 몸이 없어질지라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저희를 자꾸 그러세요? 우진 오빠를 잡으셔야죠. 명희 너 왜 우진이 온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라도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제일 나중에 알았어요. 아 저보다는 윤희가 먼저 알았어요. 뭐야?
가만 있어봐.